안녕하세요, 홍보살입니다. 네, 오늘 도대체 되는 일이 없을 때, 네, 크게 봤을 때 터 문제, 사람 문제, 오늘은 네, 운의 문제, 네, 말씀드릴게요. 운이 열렸다, 그런 해가 있어요. 올해 운이 좋다, 네, 하늘에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무속에서는요. 그럴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, 네. 주춤되지 말아라. 그런 운이죠. 네.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고 좋은 일이 왕성해지고 계약건도 잘 되고 귀인을 만난다 그래요. 네. 그런데 되는 일이 없을 때 나는 똑같이 노력을 하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런데 왜 되는 일이 없을까? 올해 뭘 봤더니 올해 되는 일이 별로 없대더라, 운이 좀 안 좋대더라 이런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은 그런 운이 조금 가려서 그렇습니다. 내 올해 한 해 운이 안개길을 간다 이 소리거든요. 그러니까는 두들겨서 가야 되고 천천히 가라 이 소리거든요. 그러면 많은 계획과 어떤 도전보다는 두들겨서 가고 몸을 조금 더 낮춰주시고 좋은 말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. 도대체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늘의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하늘의 운이죠. 그래서 천지인 뭐 이런 거를 같이 보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네, 하늘의 운이 막혔을 때는 조금 공부를 하시거나 나를 수행하거나 조금 좋은 말을 더 하시고 어떤 그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네. 어떤 분은요,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할 때 이렇게 막 원망이 되고 누구 원망이 되고 이럴 때는요, 막노동장을 가서 보거나 시장, 예, 이게 좌파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걸 본대요. 그럼 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뜨신 밥을 먹고 있나 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온답니다.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도대체 되는 일이 없을 때 조금 낮춰서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뭔가 어떤 깨우침이 있다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가끔 여행도 가나 봅니다. 여행 가서 힘들게 사는 사람 있고 많이 웃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보고 웃을까요? 그냥 받아보고 웃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지요? 네, 조금 머리를 비우고 오시라.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하늘의 운이 조금 막혔을 때 그렇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잠시 그러는 거니까 힘내시고요. 다음에 있을 어떤 우리의 계획에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키시고 항상 조금 더디게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걸 덕을 쌓으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. 네, 좋은 일만 생기세요.